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제가 야매 당구 쫑프로 채널 개설 이래로 특정한 배치로 주제를 정해놓고 레슨 영상을 찍었습니다. 옆돌리기면 옆돌리기, 앞돌리기면 앞돌리기, 뒤돌리기면 뒤돌리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옆돌리기, 앞돌리기, 뒤돌리기, 빗겨치기 모든 배치에서 사용 가능한 스킬이기 때문인데요. 앞선 인트로 화면에서 제가 했던 행동 구장에서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서도 그게 뭔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긴 말할 필요 없이 시타 화면으로 오늘의 레슨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뭐 옆돌리기면 옆돌리기, 앞돌리기면 앞돌리기, 뒤돌리기면 뒤돌리기 이러한 배치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구를 칠 때 굉장히 꿀팁이 될 만한 스킬을 가지고 왔습니다. 옆돌리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배치는 실수를 잘 안 하세요. 왜?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뭐 하프 시스템을 도입하자면 요렇게 하프라인이 딱 형성이 되니까 네 칸에서 두 칸으로 그러면 여길 맞추면서 2팁을 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무회전 1팁 2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기 맞추면서 2팁 주고서 요렇게 굴려놓으면 맞겠네 요렇게 혹은 5 앤 하프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10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20, 30, 30에서 20 이쪽으로 굴리면 되겠네 이렇게 실수를 잘 안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두께에 어떤 당점을 줘야 되지? 이런 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얼토당토 함께 투쿠션으로 맞거나 짧은 쪽으로 세거나 그런 실수들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이런 배치 왜 어려울까요? 1접구에서부터 원쿠션까지 라인을 긋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나 여기나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데 2쿠션, 3쿠션으로 가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이런 배치가 딱 떴다 그러면 1접구 쪽으로 갑니다. 상단 카메라니까 저 여기 있어요. 1접구 쪽으로 내가 옵니다. 그 다음에 1쿠션부터 2쿠션까지의 라인을 보는 겁니다. 1접구부터 1쿠션까지의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1쿠션부터 2쿠션까지의 라인을 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날아가면은 무조건 맞겠죠. 1팁이든 2팁이든 3팁이든 득점이 되겠죠. 요런 라인들을 찾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되게 잘 보여요. 요렇게 치면 2쿠션으로 맞겠구나. 그쵸? 요렇게 치면 코너를 돌아서 나가겠구나. 요렇게 쳐야겠구나 라는 게 이쪽에서 봐야지만 잘 보입니다. 쫑프로님, 저는 이쪽에서 봐도 요런 라인이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시겠죠? 자, 요쪽에서 라인을 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그대로 태우면 되는데 이 라인을 태우는 방법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동호인 분들에게 이 라인을 태우세요 하면은 이 라인을 잘 못 태우십니다. 이 라인을 잘 못 태우세요. 그런데 이 라인 위에 공을 하나 두고서 이 공을 맞추세요 하면은 다들 맞출 줄 아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해결법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1접구 쪽으로 내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1쿠션, 2쿠션 라인을 잡습니다. 잡았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을 배대지를 맞추겠다. 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두꺼운 두께로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 눈이 이 공만 보고 있습니다. 이 공만 보고 이 공을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치면은 맞아있는 배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다른 배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습니다. 1, 2, 3로 꽂아 넣을 거예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일적구 쪽으로 와서 원투 쿠션 라인을 긋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미지 볼을 여기다 그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여기서 엎드려서 칠 건데 여기 있는 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볼을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오게끔 여기에 이미지 볼을 놔두고 이 이미지 볼을 맞추기 위한 두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서 이걸 맞추겠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맞았습니다. 왜? 제가 어떻게 미리 알았죠? 이미지 볼을 지나갔으니까 이 공은 맞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지금 이렇게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를 예로 많이 들었었는데 다른 예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내가 코너를 딱 태우면 이 배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적구랑 원쿠션이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치일 때 단쿠션에 맞거나 이렇게 단쿠션에 맞거나 조금 두껍게 맞거나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내가 코너로 공을 집어넣고 싶으면 아, 요 정도의 이미지 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공을 배대지로 맞추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때려놓으면 코너까지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구장에 가셔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써먹을 때가 많겠죠. 오늘 영상은요, 제가 고안해낸 레슨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채널에 게시될 내용입니다.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금요일쯤 되면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채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